자, 그러면 어제 제가 시청자분들과 실제로 만났는데 왜 만났냐? 제 동생의 연주회였죠. 자, 그래서 오신 분들이 직접 선물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 중에 양방위 선물도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 근데 누가 준지 좀 약간 적어주지. 뀨뀨님 별풍선 282개. 아이고, 뀨뀨가 별풍선 2분이게 못 가서 너무 아쉬웠어요. 유 항상 응원합니다. 까비 아깝소. 중계방 퀴즈 내나 개그 틀려나? 아, 중계방 퀴즈 줄게. 기다려봐라. 좀 빌려줘라. 우와. 아, 어제 그 물 마실 때 이걸로 마셔줘요 했던 분. 아이고, 문가뚱님 또 감사합니다. 너 말고 카미 데려와. 왜요? 아유, 제가 나이 서른 먹고 이걸로 물을 마시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어제. 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가뚱님 별풍선 100개 막죠? 또 저 다죠? 아이고, 문가뚱님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팡이 선물을 마지막에 공개하고. 나도 퀵퀵퀵. 퀵퀵 드려라. 아이고, 또 먹을 거리 이렇게 보내주셨네. 여기는 편지도 있어요. K님 안녕하세요. K님 진짜 팬이에요. 항상 방송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정말 개그맨 뺨치는 입담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 배우 닮았어요. 이시연님. 다이어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연주에 오면서 올리브 향에서 다이어트에 도움될 만한 도움까지는 모르겠지만 칼로리 낮은 간식들 이것저것 담아봤어요. 별거 아니지만 맛있게 드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방송 아자 아자. 누구진 줘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구마추 워터젤리 사과맛 워터젤리 망고맛 크리스피 크롤 12곡 아 곡물 과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오, 이거 개쩐다. 박준규 꽃길만 걷자. 오, 개쩐다 이거. 중계방도죠. 아, 이거 줄게요. 박유신 꽃길만 걷자. 뭐야 이거. 이건 뒤에 DP에 놔야 되겠다. 편지도 있네. K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오빠의 수많은 팬들 중 한 명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TV에서 봤던 사람이 오빠였고 별풍선도 다른 미제한테는 아깝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선물하지 않았는데 오빠 댄스 선물하는 건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프롬 지연. 야, 지연아, 이거 편지는 방송에서 읽기 좀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읽을게. 지연이가 준 선물. 나도 픽뷰죠. 두 개로는 좀. 야, 그리고 오빠 다이어트 중인데 지연아 이렇게 먹을 거 주면 어떡해. 커피 과자. 커피 과자. 쿠키. 그리고 이거 뭐야. 캐. 이 뭔데 이거. 그거 카뮤죠.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아, 이게 뭔데? 뭔데 이거? 야, 이거 뭔데? 아니, 뭔데 이거? 야, 이거 직접 만든 거야? 야, 걸렸다. 한땀 직접 만든 것 같은데? 야, 뭐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거 먹는 거야, 먹어봐. K.E.O. K.E.O. 늘도 수고했고 했어. 수고했고 했어가 뭐야? 뭐지? K.E. 오늘도 수고했고 했어. 뭘 했는데? 아니, 뭐 글자 하나 빠졌는데 여기? 고했
오늘도 수고했. 아닌가? 한글도 못 들려고? 오늘도 중계방 퀴즈 준다길래 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퀴즈 좀 줘. 아니 드릴게요. 아. 공장님 별풍선 100개 맞죠? 아, K 오늘도 수고했어. 가랜드 침대위 하면 대조네. 감사합니다. 야, 중계방 퀴즈 줄게. 기다려 봐라. 선물 다 공개한다. K 오늘도 수고했어. 이건 뭐야? 이건 개큰데? 이거 받고 내거 하자. 따란!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테트리스 젤리, 알록달록 블록 젤리가 쏟아진다. 말랑 망고. 왜 이렇게 먹을 걸 주지? 뭔데 이거? 이거 누가 준 건데? 오호. 야, 뭐라고 시키는데? 막 페미니스트 적혀 있는 거 아니지? 요즘 영어 글씨 잘 읽어보고 옷 사야 돼. 벌. 뭔데 이거? 벌. If you wanna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ake a look at yourself and then make a change. 벌 요니 넬럭스. 사이즈 맞냐고? 사이즈 맞는데? 나 이거 내일 입고 방송해야지. 감사합니다. 내일 입고 방송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 나한테 어제 손편지 적어준 애도 있는데. 공병 줍는 아이님 별풍선 1429개 맞죠? 아이고, 공병 줍는 아이님 별풍선 1429개. 이 편지랑 좀 다 같이 읽어봐야 되겠다. 아, 그리고 화장품 주는 아이도 있어요. 이거 뭔데 이거? 이거 어떤 남자애가 주던데? 아, 공병 줍는 아이님 감사합니다. 이거 어떤 남자애가 줬거든요? 뭐 하는 건데요, 이거? 맥 버시 컬러 바니쉬 크립 립 스테인. 아, 고맙다. 고맙다. 아니, 이거 확실하게 기억나. 남자애가 준 거. 아니, 봐주신 거라고? 야, 니 어제 내한테 그런 소리 안 했잖아. 유신이 거라고, 멍청한 새끼. 아니, 그럼 내 동생한테 직접 주지 왜 내한테 주는데? 봐주신 내일 독일 가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양팡이 선물. 이거는 양팡이가 닭똥집 내밀지 마라 뒤진다. 어제 준 게 아니고 이틀 전에 줬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잠결에 일어났는데 양팡이가 오빠 호호호 이거 선물이요 호호호. 어, 이거 뭐야? 선인장이요 호호호. 한 달에 물 한 번만 주는데요 호호호. 그러면 주던데? 형들, 양팡이 내 좋아하는 거 아이가? 양팡이가 준 선물! 자, 선물 공개 끝! 아, 진짜 어제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저거 먹는 거 아니다. 지랄 좀 하지 마세요, 미친놈들아.